최근에 나온 현상 중에서 대박! 안녕 여러분, 나래기는 왜 살까요? 감사합니다. 네. 왔어요! 여권이 없어서 출국을 못한다고. 아,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받았습니다 여권. 너무 피곤해. 지랄 떨었거든. 긴장해서. 대박입니다 여러분. 티켓의 이름이랑 제 여권 이름이랑 스펠링이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우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지. 오늘 두 번이나 겪었어요. 티켓 어디 있어? 몰라. 행운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재수가 정말 없었다는 거의 신호일까요? 액땜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액땜이겠지요. 비행기 타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고, 출발하기 전에 진이 빠지네요. 살이 빠지는 줄 근데 말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그치? 로비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꽃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드크니. 어디야? 아, 진짜? 우와! 화장실에 왔는데 다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조명 그거 어때, 비? 영상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채광이죠.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볼까? 야,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호텔에 도착했고, 저희는 이따가 저녁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준비도 좀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호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이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긴 어딘가요? 런던. 런던이고, 오늘 리얼테크닉에서 하는 런웨이 쇼에 제가 참석을 하러, 구경하러 갈 거기 때문에 겟레디미를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요. 간단하게 각질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샘플로 기초를 해놓은 상태예요. CMP 비타비 에너지 앰플 요거랑 슈에무라 언니가 좋아하는 얼티밋 에잇 크림 갖고 와가지고 크림부터 일단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번에 왔는데 호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호텔이 완전 막 최첨단 럭셔리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클래식하고 앤틱한 가구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런던 하면은 좀 뭔가 비 오는 런던 이런 게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우중충하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날씨가 진짜 좋을 때 왔어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스틱 발라줄게요. 이게 제가 아는 언니가 너무 좋다고 자꾸 추천을 해줘가지고 포핀의 데일리 선스틱이거든요. 진짜 비행기에서 사용해보고 리지랑 저랑 너무 좋다고 칭찬 일색을 하던 그런 선스틱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선스틱이에요. 근데 뭔가 진짜 그냥 얇게 막, 정말 얇게 막 씌워주듯이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런 식으로 선크림을 바를 수 있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되게 높더라고요. SPF 50+, PA+, 4개. 좀 산뜻한 맛에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옆에서 리지도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니 이게 너무 웃겨. 아, 뭐라고? 아, 못해. 뭐라고 인사해? 했는데 막상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택배 같은 거 오는 거를 정리를 다 못해서 신제품들을 아직 다 못 가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 오기 전에 짐 쌀 때 신제품들 위주로 진짜 많이 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 위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첫 번째 바르는 거는 신제품이 아니라 베네피트 포어패셔널 지속력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스틸라 코렉트 앤 퍼펙트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갑자기 톤에 엄청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얼굴의 밝기 그 밝기 차이가 아니라 색깔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톤만 조금 딱 잡아놔도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톤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런데 좀 약간 연두 색깔로 거뭇거뭇한 이런 부분 다크서클이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톤이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케오네즈,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색깔 이런 컬러로 여기를 조금 정돈을 해줄게요. 브러쉬는 리얼테크닉 미니 브러쉬 트리오에 들어있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하는데 사실은 휴대성이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딱히 제가 휴대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컬러 코렉터 바르는 용도로 쓰면 딱이더라고요. 푸릇푸릇한 이 빛을 조금 정돈을 해줄게요. 이 초록 색깔로는 코 옆에 뻘긋뻘긋한 이런 홍조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오라메디시의 플로리스 퓨전 울트라 롱웨어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써보려고요. 짠! 이거 진짜 예쁘죠? 리얼테크닉에서 이번에 컬렉션으로 새로 나오는 브러쉬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심쿵한답니다. 아, 카메라에는 이 반짝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이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입체적으로 생긴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저는 사실 이 새 걸로 깔끔한 상태로 보여드리려고 계속 못 쓰고 참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깔아주고 파운데이션 진짜 소량만 해도 됐었겠다. 일단 걷어내야겠어. 이렇게 브러쉬로 좀 펴바르신 다음에 스펀지로 두겨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와 와 피부 표현이 엄청 투명하게 되는 느낌. 요즘에 평소에는 근데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파운데이션만 정말 얇게 피부 표현만 예쁘게 하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뭔가 이 완전 광나고 약간 요철이 없이 정말 매끈한 그 피부 표현 되는 느낌? 엄청 자연스럽죠 그냥. 되게 예쁘다. 아, 저 말고 이 피부 표현이요. 잡티 있는 곳에는 컨실러. 컨실러도 로라메르시에 거 사용해볼게요. 평소에는 이런 주근깨 같은 거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조금 더 정말 매끈하게 화장이 잘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컨실러를 쓰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컨실러를 한 번 더 묻혀서 스펀지에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서 두들겨가면서 커버를 해줄게요. 정말 얼굴에 음영 하나 없이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오, 파우더. 블루 컬러 요 리얼테크닉 이거 있잖아요. LA에 작년에 갔을 때 이거 신제품이어서 나와가지고 갖고 온 건데 한국에 안 들어와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진짜 한국에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첩보를 제가 어제 담당자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알아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진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블루 컬러의 요 리얼테크닉 브러쉬는 한국에는 안 들어오냐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제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곧 들어올 거라고. 이거랑 제가 맨날 코 쉐딩으로 쓰는 거 그거 진짜 좋거든요. 내가 괜히 뿌듯하구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우더로 쓰는 거는 B01번이고 지금은 B02번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거는 투쿠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드
턱이 길어서 턱을 좀 쳐줘야 돼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중간 컬러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거는 맨날 코쉐딩 할 때마다 말하는 거라서 알죠? 눈썹이랑 코랑 눈이랑 요 삼각존 여기를 입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알았죠? 네. 베네피트 카브로 사용을 해줄게요. 시원한 곡선을 그리고 싶어요. 시원하고 완만한 곡선. 그러니까 쉐이딩이랑 정말 잘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가끔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표현할 때. 진짜 이건 제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거니까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응?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데, 바다 같은 눈썹을 그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냥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느낌이잖아요. 눈썹이 바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틀을 대충 잡았는데 바다 같은 눈썹을 그렸습니다. 내가 바다 같은 눈썹을 그리고 싶다 그랬는데. 바다 같은? 난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알 것 같지? 알 것 같은데. 뭔지 느낌이 딱 오지? 투자 얼굴. 바다 같은 거. 모자. 아, 이거. 이거 바다 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걸로 난데? 나는 그래도, 오늘은 좀 바다 같은 눈썹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것만 가져왔어. 그때 말했어. 갖고 와봐, 빨리. 여러분, 지금 같이 웃고 싶다면. 리지 뷰티 1편을 보시면 됩니다. 리지 이번에 가져온 거 이거 한스킨 비비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랑 그 약간 욕심 부리고 싶을 때 하겠다던 그 눈꼬리 그리는 거랑 뭐냐 이거 클리오 가져가세요. 바다 같은 눈썹을 그렸으니 빗어줄게요. 눈썹이 마음에 들어요. 바다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조금 더 눈썹에 이어서 쉐딩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호텔이 약간 이 앤틱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앤틱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요. 뭔가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2호 체리 블라썸 나이 여기 라벤더 컬러의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줄 겁니다. 벚꽃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예쁘네요. 음영을 이 라벤더 컬러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퍼플의 향연이네요, 향연. 눈꼬리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일했을 때 요런 블렌딩 브러쉬로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면서 하면은 더 그라데이션이 엄청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일단 여기서 뷰러하고 점막 먼저 그려줄게요. 요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잉크 라이너로 홀리카 홀리카 이번에 스키니 아이라이너가 나왔어요. 코코아 파우더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펜슬 타입 라이너인데 말 그대로 스키니 정말 얇게 나왔거든요. 스키니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점막 위쪽으로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 다행히도 이거 아이라이너 깎개? 깎개라 그래야 되나? 언니 깎개 맞지? 난 깎개라 그래. 이거 아이라이너 깎개 갖고 와가지고 깎아줬으면 될 것 같아요. 점막은 중간쯤까지만. 이거 지 우리나라에 없나? 이거 들어와주면 안 되나? 프레시션 스머지 브러쉬 제일 짙은 거. 지금 아이라이너 그렸잖아요. 그거 그냥 그 위에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라이너 풀어주면서 아이라이너 아까 그린 게 되게 짙은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이
요 섀도우 컬러랑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요런 반짝반짝거리는 라벤더 컬러의 펄이 있어요. 요거를 요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얹어주고 앞부분에도 펄은 이따가 다른 컬러로 한 번 더 반짝거리는 게 얹어줄 건데 일단 섀도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재활용 타임. 이것도 새로 나온 속눈썹이에요. 이게 뭐였더라? 돌리잉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돌리잉크는 제가 블로그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서포터즈를 했던 처음으로 그런 걸 가봤는데 그때 진짜 엄청 긴장하고 엄청 떨려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갔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탁자에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알지. 그 A4 용지에 인쇄해서 그 플라스틱에 딱 넣어놓은 건데 나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신기하던지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게. 요즘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되게 오래 꽤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는 거야. 추억에 잠기며 속눈썹을 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닥가닥 붙여서 하는 게 진짜 자연스럽고 더 그런데 재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마를 동안에 글리터를 사용해 줄 건데 사실은 이런 메탈 요런 리퀴드 타입 글리터 사용하는데 진짜 그 리얼테크닉 얇은 그 뭐지 라이너 브러쉬 만한 게 없거든요. 정말로 제가 많이 사용해 봤지만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런 걸로 대신을 합니다.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건데 예쁘더라고요. 로즈빛이에요. 너는 이름이 뭐니? 피치크러쉬! 이름이 피치크러쉬예요!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거 보여준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눈치는 챘을려나, 사람들이? 뭐가? 그냥 평소에 좋아했다고.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댓글로 눈치챘었는지 안 챘었는지 좀 말해주세요. 나는 되게 가린다고 가렸었거든 맨날.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 눈에 비해서 속눈썹이 좀 더 화려한 편이어서 저는 눈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속눈썹이 눈을 약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이라이너로 여기 끝에까지 선명하게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덜 들어요. 음영이랑 아이라이너를 충분히 이렇게 좀 빼주니까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덜 들죠. 손가락에 좀 피치크러쉬 묻혀서 이 위에 좀 얹어줄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컨투어 브러쉬 사용해서 블러셔도 한번 해줄게요. 블러셔는 홀리카홀리카 머추어 그레이프. 끝에서부터 오! 와우와우. 오오. 블러셔 진짜 100개 발색해보고 갖고 왔는데. 베이지 컬러를 발라줍니다. 이게 웨이크메이크 8호 베이지 프리즘이라는 컬러예요. 이번에 디올에서 새롭게 나온 틴트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456번 디올 프리티라는 컬러. 이게 약간 투명하고 되게 촉촉한 타입의 틴트라서 매트한 거 위에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정말 제가 원하는 컬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짠. 여기서 끝이라면 경기도 오산. 크리니크 립팝, 리드팝, 크림팝. 리얼테크닉 이거 예쁜 거 302번. 아, 얼굴만 풀샷으로 있었어도 괜찮은데 옷이 잠옷이 넘나 화려하기 때문에 옷을 갖고 올게요. 짠! 제가 왜 메이크업 컬러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거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귀걸이 귀걸이 언니 귀걸이. 귀걸이도 귀걸이 진짜 예뻐 예뻐요. 파이썰 언니가 주셨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헤어는 안 할 건데요. 이따가 영국에 있는 헤어샵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헤어샵은 또 처음 가봐가지고 보통 이런 거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안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궁금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 헤어샵에 가서 겟레디 이미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저는 리지 메이크업 좀 시켜주고 올게요. 아룡. 자 이제 샵에서 헤어를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기대되는 사람 저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받을 거예요. 엄청 샵이 크네요. 스테파니 씨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해주세요. 스테파니 씨 오늘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영어로요. 스테파니 굿나. 이런 장면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장면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짠! 이렇게 머리를 네. 했어요. 내가 그렇게 내 룸 클래식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머리도 이렇게 클래식하게 해주셨네요. 짤롱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어서 처음이니까 짤롱 저랑 맞아. 숙소에 가서 좀 쉬면서 다시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다가 나가서 본격적인 이벤트에 참석을 하러 갈 겁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했고 눈이 감기고 바닥이 파도처럼 울렁울렁 거리는 기분이에요. 내일은 인터뷰가 간단히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 인터뷰를 끝으로 스케줄은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일단 우리 내일 인터뷰에서도 봐요. 안녕. 내일 봐요. 굿나잇. 안녕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이따가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에 갈 거예요. 아, 그리고 맨날 제가 막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메이크업 없이 찍을 때 그 뭐 립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맨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해두려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거는 메이크 힐 에어젯 벨벳 립스틱 데즐링 모지 핑크입니다. 예쁘죠? 그렇고 블러셔도 이걸로 그냥 톡톡톡 해서 이렇게 펴발라줬어요. 어쨌든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인터뷰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기대되는 사람! 저도요! 저희 지금 촬영하러 다른 방에 왔습니다. 좋았네. Okay, we're rolling. 안녕하세요. 와우. Thank you. Do we have answ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n you show me what's in your makeup pouch? 일단 메이크업 파우치는 수정 메이크업을 하려고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수정할 수 있는 제품들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피부 메이크업이 무너졌다 싶을 때는 컨실러랑 요거를 사용을 해요. 이 수정을 치고 요거를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립이어서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요. Give these to you. These are really these are beautiful, aren't they? 하이라이트 여전히 인기가 많거든요. You do really love it. Short hands. Love. Love 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Bye. You guys do the kiss thing, the heart thing. I need to do it. Yeah. That's great. Thank you. 이제 인터뷰가 세멘 얘기랑 같이 끝났고요. 저는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이번에도 저의 출장 같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